언제 찾아도 반갑게 맞아주는 곳. 여기는 충남 서천입니다.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엄마를 닮아 있는데요. 이곳에는 서천 특화 시장을 중심으로 왁자지껄 5일장이 펼쳐집니다. 덤은 기본, 구성진 노래는 서비스. 어허, 또 한 개 준다, 두 개 들고 가네. 나 거긴 다 좋은 거 봤는데. 나 뭐 먹고 살으라고.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마이크를 너무 좋은 거 주시네. 못 잊어 못 보내는 이. 서천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수산물이 넘쳐납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아주 특별하게 맛볼 수 있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서천 5일장 구경 한번 떠나볼까요?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서천 5일장이 열립니다. 2004년 새롭게 문을 연 서천 특화시장 수산동 주변으로 장이 펼쳐진다는데요. 아버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정읍이요. 정읍에서? 네. 얼마 정도 걸려서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1시간. 1시간? 네, 1시간 한 5분 정도요. 1시간 5분. 이야. 서천장은 좀 나오신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얼마 전에 시장 진지가 지금 몇 년 되나 모르겠어요. 짓기 전부터 다니세요. 이거 짓기 전부터? 아, 예. 오늘에 대한 좀 기대나 있게. 아무래도 장사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예? 오늘은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다. 예. 손님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다. 익산에서 새벽같이 출발한 묘목 판매상인도 설레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이제 계속 열심히 해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작년에 보니까 별로 가을에 무지하게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상황 봐서 봄이라 좀 되지 않을란가.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서천 특화시장 수산동도 덩달아 바빠진다는데요. 인적이 드문 시간. 어둠을 밝히는 부지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와서 놈들은 막 팔고 있는데 그때서 준비하려면 조금 좀 막 마음적으로 네. 조급하죠. 아, 그래서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일찍 와서 까야 돼요. 손님들 또 오시면은 막 팔고 해야 되니까 이거. 예, 막 팔도 났는데 그래도. 아, 막 팔지는 않아? 왜냐면 이제 늙었으니까 많이 안 팔려요. 그게 뭔 상관 있어요? 연세 드신 거하고 젊은 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가지. 손님이. 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돼요. 젊은 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시장 활성화도 좋고. 이제 막 불태지네. 네. 여기만 켰거든. 이? 저기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화물차에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려? 이건 어떻게 상인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날려줘야 돼. 다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가게마다? 네. 저녁 때 수거하면서 주문을 받아서 갖다 주는 거죠. 아,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데? 그 365일. 머리 아파요.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온 상인. 꼼꼼하게 물건을 살핍니다. 그만 좀 골라, 똑같아. 정도가 생각나고 나오시는 거야. 좀이라도 그거에 좋으면은 수비자리 와서 빨리 보고 그게 빨리 가져가거든. 45년째 수산동 상인들에게 선어를 공급해주는 김완배 씨. 그런데 이 많은 수산물은 어디서 다 가져오신 걸까요? 그 시각 서해바다가 내어준 귀한 보물들을 안고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바다는 물대에 따라 어획량이 차이가 있다는데요. 그제 아침에 낮에 들었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루 반나죠. 오늘 지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 물량이? 꽃게는 좀 지금 많이 비치는 거예요. 들어온 게 하나 들어온 거 하나 들어온 거 들어온 거 정확히 7kg네. 에너지도 7kg이다. 6kg. 8. 아까 선어를 나누어 주던 김한배 씨의 사위가 직접 경매를 받아온다는군요. 어떤 걸 가져가야 아주머니 돈이 남을까 그런 거 보는 거죠. 물건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적어요. 제가 어제는 뭐 9척 들어왔는데 오늘 5척? 그거밖에 안 들어와서 한 4월 중순부터나 물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시간도 이르고. 다 좋아요. 양호해요.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무더기야 오늘 여기서 경매를 많이 못 받으면 오늘 전사하는 게 좀 관계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여기서 적게 사면은 시장 아주머니 팔 게 없잖아요. 경매 때 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단가를 어느 정도 뭐 비싸게 산다고 해서 비싸게 사면 아주머니들이 돈이 안 남잖아요. 예. 적정선에서 사야 되는데 예. 비싸버리면 내가 나도 도매하기가 내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좀 내 생각에 맞춰서 사긴 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못 미쳐가지고. 수산동 상인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또 한 대의 차가 들어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장항이요, 충남. 충남 장항에서? 예. 아, 물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떤 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농어, 낙지, 우러, 광어. 하루 같은 거? 예, 하루요. 지난밤에 업체별로 주문 받은 물량을 먼저 체크하고요. 완도, 통영, 서천 등에서 잡아온 팔딱이는 활어들을 가가호호 나눠준다고 합니다. 사장님, 쉬는 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첫 주 화요일 날하고 셋째 주 화요일 날이에요. 여기 서천 특화시장 쉬는 날이에요. 아, 그날 맞춰서 쉬시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상인들을 위해서 물건 대줘야만 장사를 하니까.
15년째 서천 특화시장 수산동에 화로를 공급해주는 김종필 씨. 요즘은 자연산 광어가 제철을 맞았다는군요. 도시권에서 좀 이제 회 맛보고 오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이제 신세계라고 하죠. 네. 화로뿐만이 아니라 뭐 멍게나 다른 해산물에서도 이제 뭐 해수 관리나 이런 거에서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선도 자체가 조금 다르다곤 하더라고요. 인근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서천 오일장을 찾은 노점 상인들.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들어오셨대요? 내가 되게 힘이 없어서. 여기다 캐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갖고 가야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갖고 가야지. 아이고, 힘 없어. 이게 다 캐신 거예요, 바다에서? 네. 그러면요. 언제 가서 캐가져오신 거예요? 어제. 어제 가서? 아. 어디서 왔으니까 촬영해요? 방송국에서. 뭔 방송이 보여야지, 그럼. 내가 태고 말 많이 하네. 이거 오늘 다 팔 수 있어요? 나 이거 좀 짊어줘요. 일평생 수산물을 채취해 자식들을 뒷바라지한 어머니. 오늘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장사를 나왔습니다. 여기가 개끝촌. 여기가 어머니 자리세요? 몇 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어요? 나 20살 먹었어. 아니 이 자리에서 언제요? 아, 이 자리 얼마 안 돼요. 서천군 비인면에서 자연산 굴과 바지락을 직접 채취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생스럽게 가져온 걸 엄마의 마음으로 내어줍니다. 고작도 막. 아유, 파셔야지. 아니, 맛봐요, 이런 거. 아유, 파셔, 엄마. 하여튼 잡숴봐. 정말, 잡숴는 양반들, 안 잡숴는 양반들. 아니, 먹고 있을 건데, 어머니, 못 파실까봐. 왜 못 팔아요? 잡숴. 집어 잡숴봤자, 싸서. 아유, 애써도 했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고잡숴, 무조건. 아, 손으로 먹으면 그렇잖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입을 들어가는데 뭔 상관이요? 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또 사가는. 아, 상관없어. 손으로 막 이렇게 기어 먹어. 손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 맛있다. 딴 데만 틀려요, 딴 데로. 어머나,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군침 도네요, 정말. 이거 몰라, 이거 파리야 들어가. 시간은 모르지. 안 팔리면 안 가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사고 집 있는데. 아, 집 있고 애들 있는데 안 가. 아니 다 팔려야 간다니까. 안 팔리면. 왜 안 팔려요? 이거야 팔지. 아, 다 팔려? 그럼요. 자연산이 팔아요. 다 사가요. 먹은 사람들은 다 사가요. 이게 양식이 아니니까 어머니들 받아가서 다 키워준 거잖아 이제. 네.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파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생활하시는데? 아이고, 생활 뭐 반찬 사다 먹는. 아, 이거 팔아서 이제 또 반찬도 사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요, 반찬 사야 먹고 살지. 아, 할아버지 생겨야. 반찬 안 사 먹고 할아버지. 바지락 팔아서 들어갈 때는 반찬도 사고 또 고기도 사가지고 하시고. 네. 그래야지. 바꾸는 거네, 어떻게 보면. 바꾸지. 바꾸는 거잖아. 물물기 완전. 네. 나는 바지락을 팔고 다른 것도 사서 가니까. 시장에 가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또 계절의 흐름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다고 하죠. 봄의 생기를 품은 묘목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묘목 나오면 아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그래요. 아이고 봄은 봄이네. 나무 나왔네 벌써. 그렇게 얘기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오빠에게 10년 전 자리를 물려받아 나무 판매에 나섰답니다. 물 줘야지.
8,000원 주세요. 네? 8,000원. 어, 왜 자두나무 애다리인 거예요? 이거? 다들 좋아요. 신 거 좋아하거든. 아, 열매. 네. 네. 아, 열매 달리는 것도 몰라? 아니, 그럼. 어, 그러니까. 아, 이거 선생님이니까 열매인지 모르겠지, 지금. 아, 네. 이거 열매, 열매. 이게 이렇게 이만해요, 자수가. 왕자두? 네. 네. 살구, 자두, 대추, 감, 이런 걸 많이 사가요. 사가지고 하는 게? 네. 많이 사가요, 그런 것을. 그게 다 유실수 아니에요? 네, 유실수. 우리는 유실수만 거의 팔아요, 다.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사가요. 여자들은 잘 안 사. 남자들 왜 사? 남자들이 나무 좋아하고, 여자들은 꽃 좋아하고. 여기는 뭘 팔길래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나 했더니 오, 방사유정란이랍니다. 꼼꼼하게 포장하시네. 그래야 네. 돼요. 계란이다. 아, 가다 깨질까 봐. 네. 혹시라도. 하시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저기 올까 봐. 손이 미끄러. 이게 융단이라.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팍 날아다녀요, 우리 닭은. 여 하우스를 팍딱 넘어서 저쪽으로까지 다녀요. 거기서 난 계란이? 예, 계란이에요. 이 유정란이라 되어 있는데? 예, 유정란이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크게 방목을 했는데 짐승이 와서 다 잡아먹어요. 방목하니까. 그게 온체 많으니까 몇 마리가 있는지도 몰라서 난 뒤에 어디 가면 쫙 구석대 가서 잡아서 먹고 다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는 막았지. 조금 더 막았지. 귀한 거네 이게.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귀한 거. 이렇게 키우는 사람 왜 그러냐면 지금들은 다 하우스 안에 다 넣고 키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처음에 이게 시작을 했어. 기촌에서. 아, 저 기농에서 기촌 말로. 기농해갖고 그냥 우리가 우리 아저씨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해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한 것이 한 300마리 정도 됐다가 이제 지금 차근차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양을.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지 어겨 귀하게 키운 방사유정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져온 물건이 금세 다 팔렸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침에? 10시 넘어서 나왔네. 10시 조금 넘어서. 네. 몇 판? 아까 몇 판? 13개. 지금 다 끝났네? 예. 아유, 우리나 제가 놀이사가 나온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먹고 계란만.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 먼저 가려면 좀 미안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서천은 조선시대부터 장이 섰다고 하는데요. 서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20여 년 전 수산물 중심의 특화시장이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웬 방문이랍니까? 이거 내가 진짜 올라가기 힘들고 하니까는 머리 써가지고서 바구리를 내리면 어떠냐 해갖고서 바구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 하나하나 한 것이 다 따라한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7년, 18년 됐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시작해? 제일 먼저 시작해요. 원래는 계단으로 왔어요? 그렇죠. 계단으로 들고서 왔다가 갔다가 가면은 시간 낭비하잖아. 다리도 아프고. 그렇지. 그때는 사람도 없었어서 혼자서 할 찌개는 진짜 어려웠어요. 아, 어머니한테 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안 주더라고 이거. 쌈을 줘야지. 그 아무도 안 주더라고. 바구니에 넣어 올라가는 음식은 2층 식당에서 바로 맛볼 수가 있는데요. 서천은 부여 오령 군산과도 가까워 인근 지역민들도 많이 찾는답니다. 맛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맛있은 게 오죠. 한 달에 네 번은 와요. 한 달에 네 번은 와요? 네. 자주 오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저번 주에도 왔어요. 저번 주에도 식구들하고 왔다가 오늘 또 온 거예요.
서천 하면은 주꾸미, 주꾸미 하면은 서천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주꾸미는 서천의 대표 수산물이죠. 서해바다가 키운 영양만점 주꾸미 샤브샤브에 모두가 홀딱 반했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집에는 너무 신랑 생각나네. 혼자 몰라서 미안하네. 아는 보약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여기는 또 뭘 드시려나요? 뭐요, 야들야들하게 익은 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도 이제 육류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생선을 많이 좋아하는데 봄에 국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나물하고 야채 섞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 일부러 내려왔는데 아주 아주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쪽보다는 확실히 뭐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구비쳐 흐르는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충남 서천. 정정 앞바다에서는 자연산 광어, 박대, 꽃게 등이 계절별로 잡힌다는데요. 요즘에는 봄철 별미, 주꾸미가 찾아와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한답니다. 상품 상태는 어떤가요? 아우, 너무 좋아요. 이게 여기 노란 부분이 알인데 이게 1월하고 2월하고 3월하고 이 차이가 틀려서 요즘은 이 알맛으로 비싸다고 봐야죠. 서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주꾸미는 제철을 맞아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 오일환 상인회장은 배에서 갓 공수한 주꾸미를 상인들에게 직접 공급해 줍니다. 10여 년간 아내와 함께 주꾸미 도매를 해오고 있는데요. 요즘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몇 개인가? 하나만 더 줘요, 하나만. 로또! 없어? 오늘 갑자기 양이 없네요. 오늘 주꾸미는 다들 마음에 드실랑가 모르겠어요. 좋다. 예. 이건 어때요? 진짜 좋죠. 소라 주꾸미 금방에 잡아갖고 온 거라. 이런 놈 사셔야 돼. 주꾸미가 다 똑같은 주꾸미가 아니에요. 예, 이게 소라 주꾸미라. 예예. 물건이 틀려요. 물건이 이렇게 빨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빨판이. 네. 이거는 양이 부족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갖고 이제 갖고 났네. 양이 없어요? 네. 작아갖고 양이 작아갖고 이제 갖고 났죠. 그럼 판매하는 데 힘드시잖아. 아이고, 판매는 우리 힘들지. 비싼 게 많이 나와야 하는데 많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 게. 5월 초까지 맛볼 수 있는 서천의 사랑 주꾸미. 얼마 전 서천 주꾸미 축제는 끝이 났지만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즐겨보셔도 좋겠지요. 서천 특과시장은 수산동을 비롯해 먹거리동, 건조동, 일반동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채소동에서는
봄의 기운을 한껏 머금은 싱싱한 채소들과 봄의 전령 프리지아를 만날 수 있답니다. 사천에는 주꾸미만큼이나 유명한 곳이 또 있죠. 바로 한산못입니다. 이 떡집에서는 서천에서 재배한 모시로 직접 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옛날에 전설에 의하면 꿀어머니를 모시고 한 청년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병이 나신 거야. 병이 나시니까 어떻게 엄마를 살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걸 해서들라도 안 되고 저걸 해서들라도 안 되는데 꿈에 옛날에 어른들은 말씀에는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게 진짜 했나 봐. 꿈에 어떤 할아버지 나타나서 동쪽을 바라보거나 어디 산에 올라가면 그 소나무 밑에 보면은 무슨 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마 하죠. 그래도 아주 꿈이 이상해서 거기를 갔었대요. 갔더니 아니게 아니라 산에 거기 가라는 대로 가봤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풀처럼 생긴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가 하고서 그러면 삶아다가 그걸 폭신 삶아서 그 엄마를 드렸더래.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차처럼 이렇게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나 살아나셨대. 그래서 야 그게 무엇이냐. 그런 게 무엇이가 돼가지고 무엇이가 된 거래요. 아, 그거 참 말 되네요. 지역에서 농사지은 쌀과 모시잎으로 건강하게 빚어낸 모시송편.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석을 듬뿍 담았답니다. 하나하나부터 이쁘게 드리는 거예요. 13,000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여기다가 뭐 무엇도 우리는 절대 그런 걸 안 넣어요. 왜? 자연 그대로 먹어요. 자연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그게 제일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웰빙떡이라는 말이 왜 나오간 그게 바로 웰빙이잖아요. 아, 여기다가 뭐 두르고 절대 많이 든다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먹는 게 훨씬 깔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떡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옛날에 엄마가 만들어준 엄마 손맛. 옛 떡을 잊지 못하는 거네요. 그럼요. 떡을 만들던 김용자 씨가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일하다 말고 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차를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김없이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유산소 유정석이고요. 자, 오늘 놀장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갑오징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참오징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한정식에 가는 소중한 사연을 끝내주죠. 자, 이런 어떤 수산물이 풍부한 저희 서천 특화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서천 특화시장으로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좋아요. 아, 저는 원고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살면서 배운 거죠, 살면서. 저희들은 항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뭐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익혀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100만 불짜리 코너, 1000만 불짜리 칭찬입니다. 이번 코너는 칭찬 딜레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칭찬 딜레이의 또 네. 확실한 주인공은 또 누구신가요? 오늘 딜레이 주인공은 저희 네. 방송국을 이끌어주시는 김용자 국장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서 부부는 아니시죠? 네, 부부 아닙니다. 큰일 나. 아니, 뭐, 완전 너무 잘 맞으니까. 여기, 저기, 찐디님 언니한테 마주 죽어요. 아, 우리 와이프 안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아, 저희는 저는 다른 데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게 오는 걸 반대하실 것 같은데, 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언니가 저를 좋아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
봄날 오후의 나른함을 신나는 라디오 방송으로 날려줍니다. 그 방송을 이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나오면 방송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손님들도 같이 흥얼거리며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며 부르시던데. 아. 손님들도 오시는 손님들도. 아, 기뻤던 일들은 우리가 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슬펐던 일은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방송도 자제하고 거기에 전념을 다해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자식들 생각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엄마의 산터에 얼마 전 닻을 내린 딸. 어머니, 이거 갈치 안 필요하실까요? 갈치 두 마리 남았는데 3만 원씩 팔던 거 2만 5천 원만 주세요, 하나씩. 조기 2만 원씩까지 가세요. 국산 참조기예요. 조기랑 안 필요하실까요? 이거 참박대예요. 박대 3만 원씩까지 가세요. 응? 이거 참박대. 이거 진짜 이틀 말린 거라 너무 좋아요. 이거 한 손에는 5천 원. 네? 5천 원. 두 마리. 두 손만 주세요. 네. 3개월 차 새내기 상인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3개월 됐는데. 말씀도 잘하시는데? 아니, 어떤 분들은 면 뭐 한 1년 동안 뭐 손님이 오면 도망도 가고 막 한대요. 무서워서. 네. 워낙 성격이 좀 밝아서. 예. 네. 네. 잘 웃고 네. 말하는 것도 그냥 뭐. 사장님 보시고 가세요. 박대도 3만 원씩까지 가세요. 자신감으로 보면 뭐 한 10년은 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이제 동생이 오래 네. 했는데 네. 언니는 와가지고 초짜가 한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네. 깊은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물듯 모진 세월 묵묵히 참고 견뎌왔던 엄마. 이거 홀랑기 힘들잖아. 그렇게 맨날 잘 팔리는 것 보면도 아니고. 마음이 안 좋겠네요. 오늘. 예, 마음이 이제 조금 식히고 난 게 마음이 안 좋아. 아이고. 내가 그대로 저기 잘했으면 군청이다 그냥 회사하고 하고 가면 좋은데 돈을 그렇게 이제 많이 벌어서 막 애들 못 오고 해서 못했어. 그래갖고 군청이다 이런 거 회사할 정도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애를 이으려고 한다고 그래. 그냥 해봐라 했더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오. 멀리 사라졌다 이내 다가오는 바다처럼 인생이란 행과 불행의 줄다리기 같은 것이죠. 지난 40여 년간 가슴에 돌 하나 얹은 것처럼 짓눌렸을 삶의 무게. 딸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엄마의 지난 세월을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한 40몇 년을 하셨는데 네. 이 일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을까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건조장도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금씩 말려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게 제가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응? 저도 나이는 먹을 만큼 그래도 50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저분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없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땐 그렇죠. 엄마는 항상 보기가 힘들었죠. 아침에 일찍 그냥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저희 엄마는 큰 대야에다가 생선 담아놓고 판매도 하시고 앉아가지고 또 막 건조해서 옆에다 말려놓고 또 파시고 이런 걸 40여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조장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은 그래도 너무 좋아진 거지. 불량실 사장님. 나는 맞죠? 네. 고맙습니다, 이모. 900g. 알배 주시면 조금밖에 없어요.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혹시? 저 네. 필리핀에서 왔어요. 필리핀? 네. 오, 한국에 온 지 얼마 전에 오셨어요? 지금 21년 됐어요. 21년이요? 네, 영어 강사인데 힘들으니까 여기 들어오기 또 힘드니까 그냥 그만 됐어. 남편 도와줘요. 물설고 낯선 타국에서의 삶. 든든한 버팀목. 가족이 있어 큰 힘을 얻습니다. 왜 같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 혼자는 힘들어요 이게. 안 그러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또 그러자니 또 인건비가 좀 비싸고 그래서 두 사람하고 같이 하게 돼. 어때 여기 잘하세요 사모님? 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또 좀 많이 또 뭐라고 해야 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예, 또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또 많이들 도와주세요. 아, 사모님. 예. 또 좀 말도 잘 못하시고 이제 좀 불편하시고 하잖아요. 그래도 또 귀엽게 봐줘요. 손님들이. 아, 예. 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예, 예. 손님들이 또 멀리서도 오시고 예. 그 사람 손님이 많아요. 고향이 멀어 자주 갈 수는 없지만요.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금액이 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네. 만 원이요, 만 원. 만 원. 이거 2만 원짜리, 2만 네. 원. 2만 원. 이것도 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거가 사이즈가 커요. 아, 접시. 사이즈 차이가 네. 좋네. 네. 그래서 이거 2만 원짜리, 만 원짜리. 아, 작은 건 만 원, 네. 큰 거는 2만 원. 네. 애들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이거. 애들? 예. 아, 애들 있으니까. 학교 보내야죠, 예. 네. 네. 이제 아들은 내년에 우리 달림이 대학생이요, 벌써. 대학생? 네, 네. 그렇죠. 네.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창가에 화분이 자연스레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자꾸만 이곳으로 마음을 기울었다는 최준우 씨. 그래서 그는 1년 전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를 직접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회사 다니다가 이제 좀 회사랑 좀 안 맞아서 그만두고 그냥 내려와서 그냥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자리니까 옛날부터 좀 친숙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금방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저 그래 이제 1년 차예요. 해 뜨는 선수가 못하는 거 아닌데? 아니 다 되더라도. 붕장어는 기름진 생선이라 여러 번 물에 헹궈내야 맛이 더 좋다는군요. 그러니까 좀 살아있잖아요. 살이. 준우 씨는 실장님과 둘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쁠 때는 어머니가 와서 일손을 보태기도 한답니다. 아무래도 장난은 평일 때보다는 아주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아까도 보셨지만 엄청 바쁘잖아요. 일반 달보다 장난이 좀 손님이 좀 어느 정도 차이 나요?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두 배 이상? 네. 평일하고는 확실히 틀려, 장난하고는. 야, 장난을 그러면 그 장난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못 하겠는데? 그러죠, 예. 오일장 덕분에 서천특화시장도 살고 또 서천특화시장 덕분에
오일장도 북적인다는데요. 그래서 서천 주민들은 신선한 물건들을 손쉽게 구하고 삶의 활력도 얻는답니다. 오늘 여기 서천장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푸짐하고 심심하고 또 이렇게 아니면 힐링이 안 되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날 안 나오면 힐링이 안 돼요. 집에서만은 농사를 별로 추우니까 농사 짓지도 않지만 추우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오면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많아서 좋아요. 푸짐하게 뭐든지 많아서 예예 내 멋대로 적을 수 있고 아. 어머님 맛대로 골라서 예예 예. 고맙습니다. 호떡 5개요. 호떡 5개 금방 해서 드릴게. 아 오래 걸려요? 3개밖에 없잖아. 3개? 아, 3개만 가져가시죠. 어. 5분 걸려. 오일장에 가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전부리죠. 지글지글 기름에 튀기듯 구워내는 호떡입니다. 옆에는 국화빵을 굽는 아내. 그리고 또 다른 가족, 반려견 쫑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10년째 시장을 함께 다닌다는군요. 맞잖아요. 다섯 개 다 나왔어요. 응. 맞죠? 맞아요. 아, 예, 예. 다 나왔어요. 우선 시장 온다는 게 이제 구경을 좀 많이 하려고 오는 거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출출하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붕어빵이나 국화빵도 먹고 네, 핫도그도 먹고 저는 오뎅을 제일 좋아하고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간지름을 태우는 4월의 오후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애기하고 지금 산책 나가는 길이에요. 아, 산책이요? 예, 예. 이리 와죠. 와. 예. 가게 일어나시고 산책. 아니, 한 10분간 휴식이에요. 네. 너무 가스도 맡고 기름 냄새도 맡고 하다 보니까 한 10분간 이렇게 공연장 와가지고 애기하고 네. 이래 바람도 쐬고 그래. 이리 와. 저 올라가. 올라가자. 분 시간 중에도 큰 수술을 앞둔 쫑이를 위해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데요.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아빠는 간절합니다.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귀때기도 이쁘고 집에 한 몇 번 놔뒀더니 그 옆집 아줌마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애 죽이겠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침이면은 자기 옷걸이가 있어요. 옷이 몇 벌이요, 이런 10년 동안. 이게 자기 옷걸이 되고 빨리 옷 입히라고 깡충깡충 뛰어, 새벽에 되면. 이리 와. 저. 이리 와. 가족이 돼야 되나? 아, 그 19죠, 19. 파트너? 네, 19죠, 19.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서천 오일장. 몸에 좋은 약재들이 길 한편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감추하고 대추 좀 넣고 이렇게 폭 달여서 그 물을 그 4만 5천 원입니다. 4만 원은 안 되고. 나를 그렇게 사다 줘. 내가 많이 살게. 이게 한 번 팔아야 돈 얼마 남는다고. 조금 줘요. 어. 끓일 때 감초랑 대추 좀 같이 넣고 끓이시면 훨씬 드시기가 부드럽고 좋아요. 살 좀 깎아주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추는 깎아달라고. 그렇게 안 남아요. 남지가 않아. 그 대신 내가 감초는 내가 서비스로 좀 한 주먹 넣어줄게. 그래. 감초라도 줘야지. 네. 나이 너무 착해. 머리 아플 때 데려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한 장 받고 도로 한 장 드리잖아요. 뭐. 이름이 짰다니. 그런데 오늘 행기하신 거야. 5만 원 받고 5천 원 대들이. 아니 한 장 받고 도로 한 장 드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에 평이 나면 무슨 약이 있나요? 나는 공짜로 노래하는데 박수도 안 치네.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가끔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울적한 마음도 풀어지고,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노래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가 그래도 보약 같네, 선생님한테. 그렇지요. 보약 같은 친구죠. 어릴 적 가수를 꿈꿨지만은 지금은 약초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일궈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시인만이 생활을 해 약초에 대한 지식도 아주 풍부합니다. 요거는 소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소 물팍이라고 하고 우슬뿔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요거는 단풍마인데요. 단풍마는 우리 천상용이라고 하고 산을 뚫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완전 100%는 알지 못하고 그래도 손님들이 드시고 효과를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100%는 아니어도 한 60, 70%는 되겠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서천 오일장의 아주 특별한 삶의 이야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서천 오일장 사람들은 바다를 닮은 푸른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Treat me cruel.